안녕하세요. 청산별국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낚시를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오면서 파도가 많이 높네요. 지금 몇 시간 앉아 있었는데 조과가 없습니다. 찌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파도가 높아요. 지금 바로 옆에 묵은 논이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는. 네, 이렇게 미나리가 아주 연하고 실하게 올라와 있네.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미나리라도 뜯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미나리는 뭐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발견이 되죠. 이렇게 좀 깨끗한 곳에서 채취들 하셔서 드시면 돈도 안 들고 이런 건또 자연산이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쌀자루를 하나 40kg짜리 쌀자루 포대인데 여기다가 좀 넉넉히 준비해가서 반찬으로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낚시에 빠진 지가 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예전에 어릴 때 이제 그때 뭐 장비도 거의 없었죠. 뭐 대나무 같은 거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끈 매가지고, 바늘도 없어서, 바늘도, 뭐죠? 아핀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휘어가지고, 지렁이 달아서,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고 거의, 낚시를 하지 않다가, 저기, 한매들님을 만나면서부터, 이분이 아주 낚시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거든요. 이제 안 쓰는 낚싯대를 몇대 주셔가지고 그거로 낚시를 시작하다가 이제 이렇게 환자의 길로 들어섰네요. 남을 환자이면서 낚시 환자가 돼버렸습니다. 아, 너무 좋죠? 1년 365일 중에 아마 반 정도는 밤마다 낚시로 오는 것 같아요. 혼자 와서 이제 올 때는 이제 공부할 내용들 다운받아 가지고 들으면서 노래도 듣고 귀한 이제 강의 자료들도 들으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다가 새벽녘에 갑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에요. 아마 2시에 나무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제1의 목표는 저 자신한테 쓰는 일기입니다. 하루하루 제가 지냈던 과정들 담아두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모습, 하루하루라도 정말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산에 다닐 때 쓰는 장화도 신고 아주 색깔이 빨갛고 좋네. 너무 많이 자라니까 또 춥기도 하고. 여기는 망초죠? 망초들이 이렇게 일렬로 도열을 해 있네. 달팽이도 보이네. 마트에서 미나리를 사면 제일 문제가 이런 달팽이, 거머리 뭐 그런 게 많이 있죠.
이게 이제 비가 오는 습한 날씨라서 이렇게 나무를 뜯으니까 이 향기가 이렇게 진동을 하네. 낚시는 한번 밑밥을 던져 놓으면 뭐 한 시간씩 있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또 미끼 갈아주고 또 한 시간씩 기다리고 이제 그 한 타임만 양보를 하면 상당히 많은 미나리를 뜯을 수 있겠죠. 원래 이런 거는 낫으로 싹 베가지고 한 번에 베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낫이 없습니다. 지금 비가 추적추적 계속 내리고 있네. 일기예보에는 12시까지라고 그랬는데 새벽이 됐는데도 그칠 생각을 안 하네. 방울이 점점 굵어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색깔이 좀 붉은 빛이 나는 애들이 이게 향이 좋죠. 이런 것들 이제 매운탕 끓일 때 아주 좋죠. 물론 이제 쑥갓도 좋지만 또 미나리의 향이 생선 매운탕 같은 거에 아주 잘 어울리죠. 이제 저도 야생에서 민물 매운탕 끓일 때는 항상 요 미나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파도 소리 들리시죠? 아, 오늘 파도가
너무 높네요. 입질은 한 세 번 정도 받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참개를 한 마리, 참개 한 마리 딱 잡고 갔네. 바로 살려줬습니다. 이쪽에는 떡밥 낚시에 참개가 잘 올라와요. 저기 붉은 줄기가 보이는 게 전부 다. 이런 애들은 재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죠. 물과 햇빛만 있으면 양분을 따로 주지 않아도 아주 잘 자랍니다. 새벽 2시에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지난번에 아버지가 뜯어주신 아주 반찬으로 이용을 잘했네. 손님들이 향이 좋다고. 반찬들 맛있게들 드셨어요. 뭐 멀리 이동하지 않고 산나물이나 들나물처럼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뜯을 수 있어서 좋네요. 허리 한번 펴고 밑에는 약간 경화됐네요. 그래서 위에 나는 순들 위주로 제출하겠습니다. 달팽이가 달팽이 식사를 방해했네요. 밤에 보시는 영상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후레쉬가 나오니까 제가 작년에도 겨울에 제가 야간 영상 한번 찍어드린 적 있죠. 그때도 낚시를 왔다가 제가 가시상추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도 가시상추. 가시 보이시죠? 가시상추들도 엄청난 군락이네. 자, 이쪽들 다 가시상추예요. 자, 가시상추도
자, 이렇게 구부려 보면, 이렇게 연하게 굽혀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따시면, 이것도 이제 데쳐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뭐 생으로는 이제 가시가 있어서 조금 그렇고요. 먹어볼게요. 와, 이 진이 흐르는 거 보이시죠? 가시상추도 이렇게 윗부분만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쌉쌀한데요? 싫지 않은 맛이에요. 자, 나물들이 이렇게 아는 나물만 뭐 제가 많은 나물들 소개해드렸지만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주위에서 흔히 발견되는 몇 가지만 하셔도 드시고 살아가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 자루 더 채우고 낚시는 오늘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꿈나라에 계실 텐데 이 영상은 내일 낮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나리입니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